우리 하이파이브 전격적으로 다 지원해 주신 남찬호 사장님께서 양말까지 다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자, 시작했습니다. 5점까지만 점수 받겠습니다. 자, 누가 승할지 점수 맞추기 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박송희 선수하고 송유미 선수입니다. 자, 더큰봉님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트 11점까지. 자, 오, 파워, 와, 서브가, 파워 서브인데 길이가 좋아서 돌아나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송유미 선수랑 지난번에 게임을 했었는데, 서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여자 선수들 중에서 서비스를 강력하게 넣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서브를 강력하게만 넣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각을 네. 조정해서 길이까지 해서 뒤에서 돌아나오지 않을 만큼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와, 이번엔 자 나더업이었죠. 자, 심판이 콜했네요. 송유미 선수 백핸드 리턴도 상당히 좋네요. 네네. 서브로 박송희 선수의 서비스를 백핸드 발리 드롭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저런 거를 보면 박송희 선수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네. 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네, 죄송해요 선생님. 신명종 씨까지만 봤습니다. 자. 신명중 소스택 씨 다음 세트 들어오세요. 늦었어요. 자 장봉량만 자 유미 오 밀어붙이는데요. 송유미 선수 자 박송희 선수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주특기인 선수잖아요. 네네. 네네. 자,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이 빠지지 않아서 지금 공이 안 맞는다고 고개를 지금 갸우뚱했는데, 어우, 선수들 뭐, 서브가. 선수다, 강력한 서비스로. 네네.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잘 들어갔네요. 자. 이게 고치면서 송유미 선수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렇게 강한 서비스를 좀 강하게 받아치려고 하는 것보다 네네. 아까 제가 약간 뭐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강하게 온다 그러면 네네. 오히려 정확하게 임팩트만 시켜서 방향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강하게 받아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수들이 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생각하고 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 지금 역전 됐어요. 네. 송유미 선수 이기고 있다가 점수가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좀 급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아, 공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와야지 되는 것. 자, 박송유미 선수. 남자 파워 멋지 않네요. 네, 두 선수 다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로 네,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영서가 지금 세트 안 되고 두 번째 세트에 들어오렴. 자. 선수 백핸드 네, 발리 드롭 아주 좋았어요. 네네.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 네네. 자, 9대 7. 아, 길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와, 박송희 선수도
공수 못지않게 드라이브 길이가 잘 빠지네요. 바로 장군만고 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고 드라이브도 그렇고. 송유민 선수 볼이 조금 짧아요. 가운데로 지금 길이가 스윙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네네. 공을 끝까지 실어보내는 힘이 조금 약해요. 순간적으로 때리는 힘이 있어서 네네.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속력이 좀 떨어져요. 지금 박민 선수 공이 지금 무리 없이 길게 잘 빠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송민 선수가 지금 중간에서 공이 다 떨어져서 길이가 너무 짧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차이점은 두 선수 다 공에 대한 임팩트는 좋아요. 근데 박성희 선수 공은 좀 라켓에 공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게 네네. 좀 임팩트 시간을 좀 길게 주고 있는 편이고 네네. 반면에 송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끊어친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네, 강하게 끊어치고 찍어치고 있기 때문에 공이 뒤로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저런 샷은 킬샷을 칠 때 많이 네, 예, 네, 네, 쓰는 그런 타법인데 드라이브 칠 때는 약간 타법을 좀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밀어줘도 좋을 것 네, 같은데 살짝 들어주시던가 네. 아니면 조금 더 밀어주시던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10대 10 첫 번째 세트 10대 10까지 갔는데 자, 처음부터 아주 박빙 네네 11대 10은 없죠? 자, 모두 땡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세트. 송유민 선수가 11대 10으로 이기고 나옵니다. 자, 없어요, 11대 10. 어쩔 거야. 자, 두 번째 세트에서 다시 장봉량만 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게임 약간 분석해드리면 네. 그 송유민 선수는 뭐 서비스도 좋았고 길이도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조금 서두른 스윙을 하면서 공이 코트 중앙으로 좀 몰리는 공도 조금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로 보내야 되는 샷을 이렇게 끊어치면서 예, 오히려 좀, 네, 좀 짧은 그런 샷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뒤로 보내야 될 샷과 앞으로 치는 샷에 대한 타법을 조금 더 네. 세컨 경기에서는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박성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포핸드 쪽에서 서비스를 넣을 때 좀 더 벽 쪽에 붙여주면서 상대가 못 끊도록 한다던가 또 상대 송유민 선수의 강한 어떤 서비스를 네네. 좀 강하게 받아치려고 하는 것보다 앞에서 리턴을 좀 발리로 가볍게 터치하듯이 하면 좀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유병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좀 귀 기울이시고 나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가야 된다를 좀 많이 힌트를 얻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 저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해설을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 저럴 때는 저렇게 쳤어야 되는데 내가 전에는 저렇게 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웁니다. 저도 계좌번호 보냈다. 이번에 조금 센스있게 웃겼어, 자,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점수 맞습니다. 점수 받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서동호님부터 스탱님부터 시작할게요. 아닌가? 가만있어봐. 홍기범님부터. 네, 지금도 송유민 선수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보면서 조금 걱정이에요. 아, 저 샷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네. 힘들어 보이는데. 네. 와. 사실, 네, 지금 박성희 선수 샷 좋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박성희 선수는 그 송유민 선수 샷 세게 칠 필요 없어요. 계속 보내면서 받아주면 사실은 저렇게 강한 샷을 계속 구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의 한계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송유민
김민 선수가 좀 샷에 좀 강도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힘의 안배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박승훈 선수의 리듬도 좀 무너뜨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 강한 샷만 유지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박승훈 선수가 받아주기 시작하면, 송유민 선수 게임이 조금 더 어렵게 갈 수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송유민 선수는 2세트에서 지금 승부를 보기 위해서, 네. 자, 파워를 지금 몰아서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들거든요. 네, 오히려 세컨 게임에서 경기를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송유민 선수가 더 샷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첫 번째 경기와 지금처럼 같은 리듬으로 계속 가면 박송희 선수 나름 100점 노장의 우승 후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박송희 선수 저 정도는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송유민 선수 지금도 강한 샷 샷에만 의존했죠? 네. 네. 지금 샷도 무리예요. 네. 퉁퉁 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몰리잖아요. 자, 아까 어떤 선수가 이렇게 쳤냐면 이상빈 선수가 그렇게 퉁퉁 치면서 일단 받아내면서 부드럽게 계속 갔었죠. 네. 물론 뭐 남녀 선수의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송유민 선수가 약간 전술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지금 한 점 남겨놓고 있는데 스코어 맞추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도 샷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와, 거리가 좋았습니다. 지금 4대4 상황이네요. 네, 박성희 선수 세컨 게임 이기고 세 번째 게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컨트롤과 그런 샷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랠리를 길게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랠리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네, 이번에 또 좋은 그 길이로 박성희 선수가 응수를 하는데 지금처럼 박성희 선수는 송영민 선수가 계속 강하게 때리도록 툭툭 치면서 컨트롤해주는 샷을 계속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지원님까지입니다. 지금 5점 이지원님까지. 우리나라 최강 선수를 뽑고 있는 마스터즈. 자, 올해는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와, 달려가 보지만 조금 역시 정말 좋은 샷이었죠. 네, 박성희 선수 백핸드 드라이브 길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흔들리지 않고 아주 좋은 길이로 득점을 했습니다. 본인의 주특기 샷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박성희 선수랑 쳐보면 받으려고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뒤에서 돌아 나오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본인만의 감각 센스가 있는 거죠. 지금 미끄러진 상황인데 지금 부상이 없어. 지금 잠시 안에 걸레 잠시 닦겠습니다. 자, 이지원님까지 지금 많이 하셨고요. 자, 시작은 홍기범님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뭐 다른 코트도 마찬가지지만 유리 코트에서는 계속 중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여기서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날씨도 비 내리는 데다가 습한 데다가 덥다 보니까 선수들 땀이 많이 떨어져서 코트가 조금 미끄럽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방송에 보이고 있는 우리 최두성 선수. 네, 오늘 게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저희 도와주러 여기까지 지금 오늘 내려온 거거든요. 두성이 고마워. 자, 이번에 이렇게 땀이 떨어진 이 상황이 어떤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자, 세컨 경기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송영민 선수 샷이 너무 급하고 한 샷 1점도예요. 조금 더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
급했죠 이번에도. 네. 타이밍을 노린 샷이었나요? 네, 다운이 돼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뭐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긴 했는데 조금 이제 급하다는 게 조금 단점이었죠. 자, 박성희 선수도 공격을 시도했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혀를 쏙 내밀네요. 혀를 쏙 내밀네요. 사실 지금 포인트도 손흥민 선수 전술을 바꾸는데 늦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백핸드 보스트 공격이 아주 날카롭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세트는 아마 박성희 선수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박성희 선수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왜 레슬을 봤는데요. 선생님 사실 요새는 추세가 저런 경우에는 빠져줬기 때문에 쳐야 되는 상황이 좀 많죠. 그렇죠. 이번 네. 상황은 좀... 네. 자, 이번 상황 송기민 선수가 충분히 빠져줬거든요. 네, 방해를 그러니까, 충분히 피했기 네. 때문에. 네. 백핸드 쪽으로 충분히 칠 수 있는 샷이었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잡은 게 맞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져갑니다. 자, 스코어가 어떻게 됐나요? 11대 몇인가요? 6. 11대 6. 자, 11대 6 박송희 승 맞추신 분 있나요? 자, 11대 6. 가위바위보 하실 준비하세요. 선생님. 11대 6. 11대 6. 어? 아, 여기는 또 정유진님. 아까부터 점수는 맞추시는데. 사람을 못 맞춰. 자, 11대 6. 없으세요? 어떡해. 정면이님 다시 한번 오타라고 보내시죠. 오늘 굉장히 어렵나요? 못 맞추시네. 11대 6. 자, 11대 6, 11대 6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다. 3세트로 가겠습니다. 자, 3세트 갑니다, 여러분. 3세트. 자, 지금부터 3세트 받겠습니다. 초배드이들 부모님부터. 5점까지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박송희 선수 조금 급했나요? 네,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빨랐는데 네. 세컨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박성희 선수는 급하게 경기 가져가면 안 돼요. 송유미 선수가 지금 강한 샷을 계속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받아친다는 느낌으로 가야 세 번째 경기를 조금 더 좋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네, 네. 자, 3대 1 상황이고요. 자, 5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좀 맞춰보자요, 우리. 반면 손흥민 선수는 약간 완급 조절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강한 샷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박성희 선수 조금 익숙할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의 강한 샷이 네. 리듬을 바꿔주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맞추시는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다시 따라잡네요. 3대3 상황인가요? 네,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네. 네, 공이 많이 튀어올랐는데 조금 서둘렀어요. 자, 뭐 아직 3대3이니까 네, 송혜리 선수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자, 상대방과의 충돌의 상황입니다. 자,
여자 선수들 게임도 정말 누구 하나 뭐 할 수 없이 다 3세트 박빙으로 가네요. 그러게요. 뭐 네. 지금 뭐 다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네, 다 출전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임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예선전부터 지금까지. 박송희 선수 지금 송유미 선수가 4대3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네요. 자, 여기까지 5대3인가요? 자, 더 큰 봉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더 큰 봉님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에 몰리면 박성현 선수 결정샷 잘 치는 선수거든요. 송혜민 선수 좀 더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스윙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냥 예상하고 박성현 선수가 들어와서 스윙을 했는데 안 맞았어요. 볼이 생각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 자, 가버렸어요. 네네. 지금 바운스를 박성희 선수가 두 번 다 포핸드에서 못 읽었는데 조금 더 공을 끝까지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유. 연속 세 개가 나왔는데 저런 게 사실 상대방한테 리듬을 주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개째. 울리네요 지금. 와, 갑자기 박성희 선수가 리듬이 확 떨어지네요. 자, 송유미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하지만 다시 한 포인트 가져갑니다. 박성 선수 다시 화이팅해서.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끝까지 멋진 경기. 네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요. 자. 아, 안타깝습니다. 자. 송유미 선수 승기를 잡는데요. 매치볼이죠? 네네. 아, 들어왔다. 10대 5 상황으로 송유미 선수가 박송희 선수를 이겼네요. 자, 자, 두 분 선수 수고하셨고요. 자, 3세트 과연 마치신 분 있을까요?